하선 씨가 그걸 알아야 돼요. 상엽이가 문자 다 받지 않았어요? 어? 어떤 문자야? 이건 진짜 맞아. 나 못 받았어. 잘 부탁한다고. 우리 하선이 나오니까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달라고. 아이고. 진짜. 상엽이가. 얘 봐요. 자기 왜 안 해줬냐고 이러잖아요. 아, 너는 수신 차단돼 있습니다. 아, 넌 진짜 이런 얘기예요? 속이 너무 많아. 아니, 그리고 또 우리 진영 씨랑 제이비는 연예계 유명한 단짝이잖아요. 네, 네. 저희 11년 됐는데 되게 오래된 부부 같다. 호빵에서는 서로 이제 믿으면 안 되니까. 네, 그래도. 그렇지. 네. 여기는 부모님도 믿으면 안 돼. 서로 속고 속이는. 아, 여기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. 평소에 멤버들 사이에서 JB를 뭐 어떻게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? 일산 물주먹이랑. 어? 일산 물주먹? 물주먹. 야, 이 무슨 소녀 감성이야. 나. 일산 물주먹. 임깍두기. 임깍두기? 임깍두기. 의욕은 넘치는데 항상 꼴찌하거나. 아, 정확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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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영치금 얼마야? 틀려? 너 영치금 얼마야? 아, 그래, 영치금 얼마야? 얘 제일 가난해요, 우리 중에서. 진영 씨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, 마피아 게임? 저도 못하긴 한데 이 형은 여기까지 할게요. 와, 그 한마디로 다 알겠다. 방금 웃음소리가 되게 미아가 깔려 있었어. 이래서 가족이랑 방송하면 무서운 거예요. 울렁증이 생겨. 나도 그래. 아니, 나 보자마자 이 옷 입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러는 거다, 보고. 자, 그리고...